안녕하세요, 수브리더입니다. 오래전 방문했던 오키나와 수산시장 영상을 하드에서 꺼내보았습니다. 때로는 수산시장에서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생물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아열대 기후에 위치한 이곳은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맹그로브 크랩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하나같이 근육문들인데요. 이두 쪽을 주로 단련한 모양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도 천 개가 잡히지만 이 정도 크기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략 말티즈만 했습니다. 관상용 해수어로 많이 키우시는 포큐파인 푸퍼입니다. 우리가 보던 주먹만한 크기가 아니었어요. 타이거 새우도 잡히나 보네요. 눈에 띄는 이국적인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앵무새를 닮은 화려한 물고기입니다. 얘들은 매미새우라고 하면 될까요? 언뜻 우리나라 부채새우와 비슷하지만 다른 종입니다. 가격이 100g당 2에서 3만원 정도인데요. 식용새우 중 최고가에 속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새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맛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먹는 건지 여쭤보았는데요. 와우, 와우. 꺼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머리 돌기가 토끼 같기도 하죠. 이 머리 부분은 된장국으로 먹는다고 하고요. 아랫부분은 회로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잡아봤는데요. 빨간 벽돌을 집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하게 생겼죠. 최대 사이즈는 30cm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가게로 가볼게요. 사람 머리만한 조개와 닭새우가 정글의 법칙을 떠오르게 합니다. 몸이 덜 말라서 그런지 껍질의 색이 연합니다. 닭새우는 여기서도 아주 고급 어종인데요. 중간 정도의 크기가 마리당 약 7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요상하게 생긴 개는 일명 닭개인데요. 원시적 형태를 지닌 개라고 합니다. 뭘 먹고 이렇게 크게 자랐을까요? 아까 보신 파랑 비늘돔 전신인데요. 입이 앵무새를 닮아서 패러피쉬라고도 해요. 아바타 바다 버전이 나오면 분명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이빨로 산호를 통째로 뜯어먹은 후 부착조림만 먹고 뱉거나 배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섬을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 해요. 이건 가시보거 껍질을 벗겨놓았네요. 살짝 무서웠어요. 저게 꼬막인지 모르겠는데 야구공만 했습니다. 품목과 가격은 집집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관리는 여과제를 쌓아서 생물학적 여과도 하고 있었고요. 냉각기, 외부 여과기도 쓰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인데도 비린내는 거의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 벌리고 누워있는 물고기는 레드 그루퍼 같습니다. 무늬가 약간 쏘가리를 닮은 것 같아요. 맨 위에 순수한 눈을 가진 녀석은 꼬리돔 종류입니다. 심해에 사는 어종답게 눈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온통 이국적인 생물들 중에서 눈에 익은 갑각류를 발견했습니다. 실루엣을 보시면 어떤 생물인지 아시겠죠? 사실 수산시장 방문 주 목적이 이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산지에서 직접 채집된 코코넛 크랩입니다. 섬 북부와 본섬 주변 작은 섬들에 주로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국내에서 애완용으로는 수십만원 정도로 거래되는데요. 여기서 식용으로 판매가는 6만원 선이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녀석의 맛이요. 조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추가 비용을 내면 해주는데요. 코코넛 크랩은 찜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크랩은 요리해주시는 할머니가 급소를 찔러 한 방에 보내주었습니다. 후에는 별다른 조리 없이 끓는 물에 삶아주더라고요. 그동안 방송을 보면 최고의 맛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무척 궁금해서 고민 끝에
큰 기대를 가지고 맛을 보았습니다. 내장에 찍어서 맛을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둔해서 그런지 코코넛 향 같은 것은 못 느꼈습니다. 만약 교촌 먹을래, 코크 먹을래 하면 전 교촌 먹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천상의 맛?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남국의 수산시장 어떠셨나요? 형형색색의 화려하고 이국적인 생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